안녕, 유상민이야. 박유리야. 노보현이야. 이은초. 권소현. 박민재. 진대. 박민지야. 박은하. 장지현. 나혜지야. 이종수. 이준석이라고 해요. 김민. 장자경. 김지수입니다. 강력 추천을 인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 오고 싶었어. 주 2회라서 조금 부담이 적었던 것 같고 우리 학과 커리큘럼도 좀 마음에 들었어. 여느 타 학교 교학팀에 비해서 가장 친절했었어. 나중에 좋은 집을 살라고. 부동산 학과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교는 바로 연지대학교, 미래 유망 대학이기 때문에 일로 가서 되게 밝다고 생각해서 어쩌다 보니까 심리치료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심리 검사?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야. 평소에 심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미술치료, 상담, 이상심리, 언어치료, 부부치료 이런 것도 있죠. 그치? 어. 전공이 다양하시더라고. 실무 관련된 쪽으로 배우는 데는 명지대학교가 좀 유력하더라고. 그 디자인 쪽에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어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닐까.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. 장학 혜택이 너무 좋아서. 장학 혜택? 장학금? 돈도 벌면서 장학금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. 사람마다 뭐 좀 다를 테지만 나 같은 경우는 돈의 장학금 50% 그리고 국가 장학금 50% 해갖고 장학금 나오고 있고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. 확실히 부담이 없다 보니까. 주유회하고 소유회. 수요일 토요일만 다니다 보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. 가벼운 마음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가벼운 마음 다니면 성적도 잘 가벼울 거야. 다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거. 나이가 적든 많든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. 맞아. 선후배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자 토닥토닥 해주시고. 맞잖아. 어, 너요? 약간 떡치는 건다. 여러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은 걸 배우려고 모이는 거고 그 직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. 우리 학교에서는 정말로 교수님들도 너무 적극적이시고 교수님 잘생기고 주관이랑 똑같이 동일하게 MT나 OT나 아니면 축제 이런 것도 같이 하고. 나 2학년 때 대학교 축제하면은 집 안 들어가요. 나 다녀야지. 원래 미래융합대학에 학생회가 많이 없는데 내가 학생회니까 잘 이끌어줄 수 있다? 이 정도? 미쳤다. 정말 멋있다. 힘든 점은 솔직히 많지. 난 솔직히 말하면 학교 다니면 다 힘들었어. 그 회사 끝나고 학교를 온다는 게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. 난 딱히 학교 다니면서 힘든 거 없었어. 대단한데? 역시 우리 학교의 아이돌? 아! 이거네! 힘든 게 없고요. 나는 회사에서 약간 배려를 좀 해줘가지고. 나는 여가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.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좀 힘들긴 하지 지금. 원래대로라면은 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1기거든?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없어서 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? 사람 만나는 걸 멀렁하게 좋아했다 보니까 약속을 좀 잡고 싶은데 약속 잡는 게 조금 힘들어지더라고. 일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해보니까 배우는 게 재밌더라고. 힘듦이라는 게 조금 커져갈 때 뭔가 이제 그날 이제 끝나고 노는 그런 자리가 너무 더 행복하고 값지게 느껴졌었고 군대 갔다 왔을 때 바깥 공기 마시는 느낌이랄까? 학교를 오게 된다는 게 이게 사람이 활력소가 되고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?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.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나를 위한 성장의 디딤돌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. 주부의 역할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이 많기 때문에 바쁘긴 한데 거의 20몇 년 만에 정말로 하고 싶었던 공부였기 때문에 공부가 행복해. 이번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아예 없으니까 면접 준비 오로지 면접을 잘 보자. 그럼 면접 꿀팁은? 웃어야지. 뭔가 잘해야지 보다 그냥 나를 좀 더 보여주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말씀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. 면접도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성적이나 이런 걸 안 보고 면접을 보거든? 방향성을 좀 확실히 잡고 들어왔으면 좋겠어. 질문이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? 자소서 같은 거는 없었거든. 그래서 자소서를 쓰지 않았고 준비한 거는 면접인데 질문들 보면은 의지, 열정 같은 걸 보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좀 부족한데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. 이거 부담 없이 지원하도록. 너도 할 수 있어.
바뀌네? 아니요. 우리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만나보면 재밌는 친구야. 너도 즐길 수 있어, 우리처럼. 나는 좀 걱정인 게 우리 둘 때문에 멀티 디자인 학과에 안 오지 않을까. 아니 근데 우리 멀티 디자인 과가 멀티 디자인과가 원래 화기애애할 거야. 근데 우리 둘이 좀 칙칙한 편이야. 명지대학교 미래용학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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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무 칙칙해.